여기에 다리가 있잖아. 네. 여기로 유일하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야 여기가. 네. 여기 옆에 봐봐, 엄청 깊지? 네. 이런 거를 못이라 그래. 못. M-O-T. 모트. 왜냐면 여기는 물이나 이런 게 가득 차 있어서 성을, 십자군 성을 방어해 주는 거야. 여기로 못 올라가게. 여기로 내려가면은 성으로 올라가기가 힘들겠지. 그래서 여기 다리가 있는 거야. 성에 들어가는 다리가. 알겠어? 여기서 떨어지면 큰일 나지. 저기 가보자, 안에 성에. 여기가 벨보어라는 곳이야. 벨보어. 해봐. 벨보어. 그 이제 히브리어로는 코카브 야르덴. 코카브가 뭐야? 별이지. 코카브 야르덴. 이리 들어가. 성 안에 들어가야지. 세미는 병사가 되었나? 야. 세미 성을 지키는 군인 할 거야? 이쪽을 들어가면 돼요? 가봐. 우와. 빌딩이. 저 성 안으로 들어가, 성문으로. 여기? 성문 있지? 여기가 왜 코카브 야르덴이냐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요단강도 보이고, 저 요르단이 잘 보이거든. 여기는 서쪽 문이래. 서쪽 문, 서쪽에 있는 문이야 여기가. 여기? 우리가 지금 문으로 들어왔잖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돼. 저기 앞에 봐봐. 저기 앞에 가면은 요르단. 요르단에 누가 살아? 말. 말이 살아. 요르단에 누구 살잖아. 응. 누가 살아? 몰라. 우리 집에 놀러 왔던. 오이 조심해야지. 저기 가보자. 여기 엄청 잘 보이겠다 요르단. 여기가 십자군 시대의 성체야. 네? 이제 여기로 들어가보자. 아니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뭐가 있어? 우물이 있어. 우물. 어? 여기 우물이랑 여기에서 세탁을 했대. 쌤아 여기 봐봐. 저기 안에가 우물이 있어. 저기가 우물이 있어. 여기가. 여기 검은 돌 보여? 여기 여기? 이게 우물이야. 우물. 알겠어? 자 앞으로 가봐. 창문처럼 돼 있는데 가보자. 꼬미도 이리 와. 여기가 우물이야. 우물. 우물도 있고 여기에서 세탁하던 곳. 빨래. 여기는 뭐가 있었을까? 여기는 다이닝룸 식당이래. 식당. 와 엄청 넓지 식당이. 어때 식당에? 이리 와봐. 꼬미도 가봐. 식당이야 여기. 식당. 아니야 이쪽에 갈까? 여기 엄청 멋있어. 쌤아 이리 와봐. 여기 가봐. 천천히 천천히. 여기 들어가봐. 쫙 나가면 요르단이. 짜잔. 우와. 아니 이쪽으로 가. 우와. 저기 보면은 성의 입구가 나와. 계단 입구가. 저기 가보자. 입구에 가보자. 말해요? 아니야 그렇게 안 멀어. 그렇게 안 커. 엄마 선글라스 버려갖고 오래 갈래? 왠지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가 성문이야. 성문에 나가보면은 어떻게 됐는지 봐봐. 이리 나가야지. 응? 이쪽에 맞죠? 여기 길. 그러니까 잘 가야지. 봄이 아빠 손 잡아. 내려가. 여기가 성 입구야. 어떡해 준이라.
여기가 성문이야. 아빠 손 잡아. 아빠가 뭐라 그랬어? 성에는 응? 이렇게 지금 여기 봐봐. 안에가 이렇게 돼 있지. 어? 여기 봐봐. 여기서 봐봐. 그럼 병사가 들어가서 거기서 수비하겠지. 적군이 오는지 거기서 감시하는 거야. 알겠어? 적군이 오는지 확인해봐, 세미가. 그럼 알려줘야지. 보미는 올라가지 마, 위험해. 저기 봐봐, 저기. 세미, 아빠가 보여줄게. 저기, 저기 봐봐, 저기. 저기 보여, 이렇게? 이렇게. 저기가 갈릴리야. 보여? 다른데? 어. 갈릴리 바다 보여? 응. 여기는 건너편에는 응. 요르단이야, 요르단. 요르단. 지금 멀리? 어. 어, 우리가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쌤이가 아까 가려고 했던 성 안으로 들어가 봐. 여기 어디라고 쌤아? 벨보 해봐, 벨보. 어, 벨보는 프랑스어래, 프랑스어. 이쪽으로 와. 프랑스어로 전망이 좋다라는 의미래. 벨보어. Fine view. 되게 전망이 좋잖아. 갈릴리도 보이고 요르단도 보이고. 쭉. 그럼 세마 밑으로 와. 아, 여기로 갔네. 준일이 뭐해 거기서? 사진 찍어줄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는 십자군 성이야, 세마. 십자군, 십자군. 십자군은 못 바뀌시네. 아, 십자군은 여기가 아랍 사람들이 여기 모슬렘이 여기를 점령한 거야. 아랍 사람들이 모슬렘이 그래서 유럽에서 군대를 모집해서 여기에 보냈어. 그래서 십자가를 옷에 입고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온 병사들이 십자군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서서 여기에서 감시하고 여기서 이스라엘 땅을 지킨 거야. 왜? 에이, 아랍 사람들하고 전쟁을 한 거지. 어? 아랍 사람들이 점령했던 곳이라고 목사님? 아랍 사 모슬렘, 모슬렘. 십자군이라는 게 모슬렘이 성지를 네. 점령을 하니까 그거를 이제 성지 순례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탈환하기 위해서 네. 유럽에서 교황이 이제 군대를 모집해서 보낸 거지. 아, 이게 뭐라 그랬어? Mot 해봐. MOAT Mot 해봐. 이게 뭐라고 이게?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십자군 성의 특색이야, 알겠지? 뭐야? Mot Mot라고 부르는 거야. 이제 밥 먹으러 가자. 형 어디 갔어? 데미! 조심해. 뭔데? 너무 많이 쏘면 안 돼. 돌을 뭐 하려고? 국립공원 아저씨가 나갈 때 검사해서 버리려고 한다. 두 대 돌? 돌 왜 주셨어? 이거 이렇게 달 까마귀. 어? 이걸 주머니에 주머니에라고? 네. 왜? 달차. 달이 좀. 밥 먹자.